빛이나 먹이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라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우리나라 전복 양식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완도는 풍부한 자연산 미역과 다시마로 키워 맛과 육질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깨끗한 바다에서 3, 4월엔 미역을 먹고 그 이후에는 다시마를 먹는데요. 잘 먹은 만큼 쑥쑥 자라는 것 같죠? 몇 년 정도 길러야 우리가 이렇게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전복이 되는 거죠? 2년에서 한 3년 정도 좀 걸리고 있습니다. 출하 시기가요. 우와, 힘이 장사인 전복 어디에 좋을까요? 전복은 뭐 고단백이라요. 뭐 간에 좋고 또 눈에 좋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피부병이 좋고. 왕실에서도 챙겨 먹었던 전복은 어패류 중 타우린 성분이 최고. 또한 20가지 대표 아미노산이 풍부해 좋은 단백질 덩어리인데요. 제대로 맛보기 위해 체험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전복 상품을 살펴보고 직접 요리도 해먹을 수 있는데요. 먼저 싱싱한 전복을 골라야겠죠? 흐르는 물에 싹싹 닦아주기만 하면 끝! 위에서 아래로. 네, 다시면. 예, 그렇죠. 그리고 뒤로 돌려서 좀. 뒤에는 팡팡! 예, 맞습니다. 손질된 전복으로 만들 요리는 흐르륵 짭짭 맛있는 라면입니다. 싱싱한 전복을 통째로 풍덩. 여기에 각종 해조류까지 넣으면 완성. 자, 이제 시식. 전복이 들어가니까 개운함이 다르네요. 전복을 직접 골라가지고 조리를 아이들하고 직접 해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고 지네들이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비용도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는 전복. 그런데 맛과 건강 모두 갖춘 보물을 두고두고 먹을 순 없을까요? 고민 해결을 위해 찾은 완도 전복 주식회사. 이곳은 1200여 어민들과 완도군이 함께 설립하여 청정 전복을 생산, 가공, 판매하는 직판 협의체인데요. 정성으로 키워낸 전복을 다양한 가공품으로 만들어 맛과 영양은 그대로 오랫동안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